보겠습니다.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신금인간이 정신적으로 많이 흐트러졌어요. 예, 일단 볼게요. 신금이 일간이죠? 아까 신금일간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금 보석이에요, 보석. 자기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금일간은 자기를 깨끗하게 씻겨줄 임수를 첫 번째는 반기고 두 번째는 병화가 온난하게 해주면 좋아요. 자, 해월이에요, 해월. 월지. 2번은 월지인데요. 해월에는 해중 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는 귀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두 개나 떴어요. 자, 계수는 비예요, 비. 비구름. 네, 그래서 신금 옆에 계수가 접진하면은 비를 맞는 형국이에요. 보석이 비를 맞는 형국. 떼국물이 줄줄 흐르겠죠. 내가 가진 장점, 요런 것들이 쉽사리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거기에 병화가 떴어요. 떼국물 줄줄 흐르는데 태양이 떴어. 그럼 뭐야? 내가 비 맞았는데 비 맞아서 떼국물 줄줄 흐르는 거를 밝게 비춰주니, 아,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예를 들어서 발차기를 되게 잘한다고 쳐요. 근데 아무리 발차기를 잘한다고 해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 실수하는 순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신금이 내가 발차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아, 나 진짜 발차기 못하는데 계속 드러난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발차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와, 이런 거죠.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 퇴사하셨고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이 정신 쪽이에요. 우울증, 스트레스 취약하고 이런 겁니다. 나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 부분에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꼭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같은 일을 계속해도 될까? 같은 일이 뭔지 봐야 돼, 이거는. 이게 아무리 실수를 계속 하더라도, 때려 박아 넣으면 경험을 계속 쌓으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자,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건 좀 알려주세요. 직업 뭐예요? 그쵸. 실수하는 게 속상하죠. 예, 알고 있어요. 예, 사주에 그렇게 써있는데도 어떻게. 병원 쪽에, 과 알려주세요, 과. 무슨 과야? 이게 실수해도 되는 과가 있고 실수하면 큰일 나는 과가 있거든요. 예, 만약에 큰일 날 거면은 저는 권하지 않을 겁니다. 아, 치과. 치과는 사실 실수해도 죽진 않거든요. 근데 실수하면은 환자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쌍욕을 먹어. 거기다가 치과는 아파요. 주사도 아프고 뭐 하여튼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프거든요. 네, 주사도 아프고 뭐 신경치료 뭐 이러다 아프고. 뭐 임플란트 해야 되고 사랑니 이런 것도 아파요.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한다? 욕먹기 십상인데. 아, 뭐 그러면 뭐 치위생사나 뭐 간호조무사 아니면 뭐 데스크 뭐 이런 데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 치과 애매합니다. 아, 그쵸. 실수가 잦진 않은데 선배들이 유독 제 실수를 많이 찝어낸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분은 그 직원이, 네, 직원이 적은 치과를 가세요. 언니들이 내 실수 찝어내는 것보다 그냥 원장한테 욕먹는 게 나아요. 예. 그리고 그 원장이 찝어내는 이유는 본인 월급 깎으려고 찝어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마음이 편해. 원장한테 혼나는 게더 낫습니다. 예. 왜냐면은 원장은 실수를 찝어내긴 하지만 당신의 장점도 뭐 지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수를 찝어내긴 하지만 그만큼 월급을 줘요. 예. 그리고 언니들이 찝어내는 게더 짜증나, 솔직히. 그래서, 예. 맞아요. 예, 차라리, 요새는 그 구인난, 어디든 구인난이거든요? 치과도 구인난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규모 작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냥 본인 책임 다지는 데 있죠? 그런 데로 가는 게 훨씬 속 편해요. 예. 그렇게 가시면, 뭐, 우울증, 스트레스,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오히려 그냥 원장이랑 단둘이 진료하는 데 있죠? 이런 데 가버리세요. 그리고 월급 막 이렇게 막 내가 실수는 하지만 나밖에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본인 가치도 높이고 이러시면은 정신적으로 훨씬 해피해집니다. 예. 그리고 해외. 사실 요것도 본인 스트레스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긴 하거든요. 해월생이고 병신시기 때문에 뭐 해외로 나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규모가 작은 그런 치과에서 한번 일해 보시기를 권유드려요.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하나 정도 받고요. 결혼, 예, 미호님 결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
미호님이 실수가 잦은 게 아닌데 실수를 누군가 콕 집어내잖아요. 아, 이분도 잠깐만요. 해월에 그래도 축토니까. 해월에 축토, 자수 부르고 결혼. 지금 서른 살이고. 이분은 되게 자상하고 마음이 넓은 분을 만나야 돼요. 그 남편 때문에 내 실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성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분은 그내 존재 자체를 좀 묻어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좀 묻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묻어나신, 묻언.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그런 남자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군인 만나시면 좋아요. 군인. 예. 군인, 경찰,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마음도 너그럽고, 예. 좀 많이 받쳐주거든요. 본인을. 예. 군인 같은 분들 만나시면 좋고요. 결혼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은 예. 그쵸.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호수 같은 마음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분들 만나시면 좋아요. 오히려 많이 보듬어 줄 거예요. 네. 네, 미호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네.